네, 오늘은 풍력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네요. 네, 우선 뭐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몇십 년 전부터 뭐 10년 전, 20년 전부터 이 전 세계적으로 항상 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유가가 뭐 고공행진을 하고 특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 작년 말에 좀 불거지면서 특히 이제 유럽의 그 러시아의 우존에 대한 부분에 있어 탈피하자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. 예. 예, 그러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이 각국의 정책과 실질적인 투자가 지금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오늘 같은 경우 해상 풍력에 대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. 예. 이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닷가에 이제 그 발전소를 이제 세운다고 볼 수 있겠는데 육상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땅을 또 확보해야 되고 바람이 생각보다도 많이 불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예. 오히려 지금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은 약간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더 유리한 구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에 이 뭐 터빈이나 여러 가지 뭐 기자재 쪽에서의 강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가 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규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풀어주고 있어요. 지금 예. 유럽이나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전 그 풍력 설치 목표를 지금 대폭 늘린 상태고 지금은 뭐 중국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겠죠. 어떤 시장이 큰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투자 부분은 계속 다른 글로벌 이 국가들보다도 월등하게 높아지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리 100이라고 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를 대성 에너지로 활용한 부분의 사업을 지금 글로벌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풍력에 대한 또 해상 풍력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또 오늘 장에서 보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관련주들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. 뭐 시장 흐름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슈팅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. 뭐 CS 바이오링 같은 경우는 윗꼬린 달고 있지만 12%대, 뭐 앞서 저희가 봤던 CS 윈드도 여전히 5%대고, 뭐 그 밖에도 동국 SNC도 있을 것 같고요.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,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. 이 종목들 좀 구분해서 차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은 이제 종목마다 이제 풍력 안에서도 종목이 많이 틀리다라고 볼 수 예. 있겠는데, 이 대표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잘 가는 종목도 있고 오히려 이 상승폭을 올렸다가 좀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이제 뭐 동국 SNC 같은 경우가 오늘 윗꼬리를 달고 지금 이제 5.93%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예. 있는데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동국 SNC가 어떻게 보면은 이 터빈이나 이런 그 터빈이나 이쪽에서의 미국 쪽으로의 수출 부분이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풍력에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장주가 바로 이제 동국 SNC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해양 플랜트 건설 에 대한 경험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기업들 대비 제일 월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기초와 타워를 좀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쪽에서의 수준은 저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동국 SNC 말고도 뭐 CS 베어링 그리고 예. 뭐 유니슨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무상 증자 예. 있었어요. 권리라 효과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이런 풍력 쪽에서의 이 호재까지도 겹치면서 이 상한가 랠리를 어떤 급등 랠리를 오늘도 좀 이어가고 예.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 발전용 쪽에서나 부품
이쪽에서의 좀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예.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CS 베어링도 관심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유니슨이죠. 뭐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도 이제 정부에서 신규 과제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유니슨이 선정됐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상승 랠리는 이어가지는 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인 쪽에서의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 풍력 쪽에서의 필수적인 어떤 부품이기 때문에 유닛에 대한 수혜 부분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해상 그냥 일반 풍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했을 때 연평균으로 2030년까지 거의 9%대 성장세가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. 예. 하지만 지금 해상 풍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%까지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풍력 안에서도 이 해상 풍력에 좀 뭐 상강 M&T나 그리고 뭐 CS윈드 이런 기업들 전문적인 기업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원래 이제 이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유럽 쪽에서 한 2017년까지도 2017년부터 좀 약간의 저성장세로 좀 갔었거든요. 뭐 그때 이제 풍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격거리 도입이나 여러 가지 계측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다는 판단 때문에 이 풍력보다도 이 원자력 그리고 이 태양광 쪽에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풍력 쪽에서의 발전 단가도 생각보다는 이런 그 기업 그 다른 발전보다 낮기 때문에 이 풍력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됩니다. 네,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습니다. 결국은 이제 신재생에는 총력적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유니슨, 동국, SNC, 뭐 CS 베어링까지 짚어주셨네요. 그럼 이 중에서 혹시 최선호주가 있을까요? 지금 뭐 최선호주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효성중공업, 효성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. 어떤 이유인가요, 효성중공업? 오늘 장 2% 나오네요. 예. 효성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풍력 쪽에서의 비중이 많진 않아요. 예. 하지만 효성중공업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신재생, 신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을 좀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풍력 쪽 안에서도 어떤 좀 신규, 어떤 대형주로 지금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글로벌 화학 중국의 글로벌 화학 기업이죠. 린데그룹과 이 울산의 지금 현재 그 발전 터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같이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풍력뿐만 아니라 이 수소 쪽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뭐 풍력 터빈 공장이나 또 이제 뭐 수소 공장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이 효성 증공업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까지는 이 건설 부분 쪽에서의 이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이 더 세긴 세요. 근데 이쪽에서도 지금 안정적인 사업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적자였거든요. 그러니까요. 예, 근데 이제 2분기 때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50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5%대를 회복하면서 지금 이제 최대 영업이익률 5.5%까지 잡고 있거든요. 예, 예.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효성중공업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전기료의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전기료에 대한 인상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. 좀 불편해하시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료 인상 방침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항상 이 전력 이 설비에 대해서 교체에 대한 부분이 항상 이루어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중공업이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미국도 이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지만 또 이제 전력기계, 뭐 변압기에 대한 수주 부분, 변압기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이 미국 쪽으로의 변압기 수출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
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 쪽도 그렇고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지금 합자법인을 많이 설립을 하면서 저는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효동중공업의 어떤 액티브한 뭐 그런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풍력 안에서도 효성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뭐 풍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정상화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고요. 오늘 1%대 상승력 65,4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기관이 8거래 연속으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수급적으로도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. 하나는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효성중공업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? 우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어떤 추세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시장이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으로 그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효성중공업 매수해서 한 10% 정도 목표 주가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65,800원인데 한 10%에서 한 71,000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단기적으로 설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손절가는 59,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예.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트레이딩을 단기적인 매매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. 일단 65,700원 흐름인데 약간의 조정이 나와서 한 65,000원 시점을 매수 시점을 좀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71,000원, 손절라인 59,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하세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